제천대성 손오공님이시다.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이승기의 첫 복귀작 화육이. 하지만 요즘 방송사고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이런 화유기의 방송사고는 애교로 보일 만큼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그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10가지 방송사고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는 1988년 강성구 앵커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성의 이름은 소창영, 당시 나이 25세.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가려움을 또 방송국에 무단으로 침입해 뇌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알 수 없는 말을 외친 그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 생패를 부렸습니다만, 마지막까지도 도청장치 일을 외치며 끌려나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고막을 다쳐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자 의사가 자신의 고막에 도청장치를 심었다는 피해망상에 시들리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진지한 상황에서 출연자의 안경에 파리가 앉습니다. 그 한 달 전에 미국 시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곤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경제 터지고 말죠. 죄송합니다. 네, 생방송이다 보니까 요즘 사고가 많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발이 안 잡습니다. 이 웃음은 진행자도 전염시켜버렸고 급기야는 화면이 넘어가고 마는데요.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터지는 웃음을 목구멍 밑으로 필사적으로 밀어넣고 다시 재개된 방송. 네, 죄송합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그러면 GDP 성장률이 이제 4%였다는 건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렇지만 경기가 바닥을 완전히 터닝하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저점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사태는 수습되지 못하고 그렇게 서울 밤하늘을 배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다의 왕자를 대히트시키면서 원조 개가수의 위엄을 뿜뿜 하던 박명수. 그는 후속곡 바람의 아들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넣을 생각이었지만 오동도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컴백 무대에서 그의 꿈은 산산 부서졌죠. 일명 오동도 사태라고 불리는 이 엄청난 사고는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모두 폭망해버린 전설의 라이브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모두의 심장을 벌렁거리게 한 보건정책을 수립하 MBC 심야 스페셜의 한 장면. 깜깜한 한밤중에 TV만 켜놓고 보고 있던 시청자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전설의 방송사고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던 날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부산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와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세에 관한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습격하죠. 어깨춤을 추며 등장한 선봉대장은 4살 난 딸 예나. 후방 전차부대를 이끌고 등장한 것은 9개월 난 아들 유섭. 하지만 이들은 엄마 부대의 공격으로 곧
끌려 나가고 말죠. 이 방송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온갖 패러디를 낳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족으로 등극했습니다. 세상 살이 모든 것이다. 한국 라디오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 수 있는 배철수. 송골매의 인기가 절정이던 83년 KBS 젊음의 행진에 출연한 송골매는 자신들의 2집 수록곡 그대는 나는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주가 끝나고 노래를 부르려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전기소리와 함께 그대로 무대에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된 것인데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감전사고, 천만다행스럽게도 손으로 전기가 빠져나간 덕분에 다른 곳의 피해는 심하지 않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한국 방송사상 가장 아찔했던 방송사고가 아닐까 싶네요. 배철수 씨에게 아마 기타 감전이 된 모양입니다. 어디 갔어? 두드리라니까 그냥 가야 입 밖고 똥꾸야. 그래. 오빠가 그럼 해준다 그랬잖아. 입 밖고 똥꾸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어 빵꾸 똥꾸. 하지만 저 높으신 분들의 신기는 꽤나 불편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른에게 버릇없이 대드는 모양새가 보기 안 좋다며 방통위 권고 결정이 내려진 것. 그리고 이 사실은 뉴스 전파를 타게 되죠. 하이킥에서 빵꾸똥꾸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제작진의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극중 해리가 어른들에게 버릇없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다른 어린이 시청자의 가치관 형성에. 그런데 빵꾸똥꾸의 마법에 걸려버린 남자 앵커, 마법은 풀리지 않은 채 다음 꼭지까지 넘어갔고, 경찰은 어제 저녁 빈곤사회연대 회원 100여 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세 차례 해산 명령을 한 뒤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여자 앵커에게까지 전염됩니다. 건강보험 개혁안이 상원에서 표결에 필요한 2차 관문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건보 개혁안이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맹활약하던 박은지. 그녀에게도 레전드급 방송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오늘부터 야! 개새끼 소문을 안다게 알아! 야, 이 개새끼야! 잠시 네, 급격히 동공이 흔들렸지만 이내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프로답게 날씨를 네, 소개하는 그녀. 칭찬해. 중부지방을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피해. 이 정겨운 브금 뭔지 아시겠죠? 바로 KBS의 간판 프로그램 6시내 고향. 그 진행자는 바로 김재원 아나운서와 김소리 아나운서. 그런데 이들에게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니까 정말 축하드릴 만한 일이네요. 네. 아주 귀한 버섯에 갑자기 덜컹 하더니 점점 내려가는 김재원 아나운서. 김소리 아나운서는 곧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만 꿋꿋이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결국 자신의 눈 밑까지 내려오자 빵 터지고 말죠.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 계시죠? 그러게, 제가 낮아졌죠. 왜 제가 왜 이러죠? 아니, 제가 몸이 무거워진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저 버섯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신백화구입니다. 신백화구? 네. 아마 이 영상의 마지막을 예상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전설의 카우치 사건이죠. 사실 음악방송에서 노래를 불렀던 건 카우치가 아니라 럭스였습니다. 그런데 럭스는 인디밴드의 열정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팬들과 동료들을 불러 무대를 가득 채웠죠. 그 중에 카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주인공인 럭스는 카우치의 이 계획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노래가 시작되자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로 인해서 인디밴드들은 무려 4년간이나 지상파에 출연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기 사태로 돌아본 대한민국 방송사고들이었는데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안녕.